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통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10개 탐방로 85.8km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악동에서 울산바위, 장수대에서 대승폭포, 소공원에서 금강골 등 10개 탐방로 21.42km는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도 같은 기간 고지대 7개 탐방로 50.78km를 통제하지만 상원사에서 정밀보궁, 소금강에서 구룡폭포 등 4개 탐방로 15.5km는 개방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내 대학이 폐교나 통합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소재한 사립전문대 강원관광대는 지난 2월 자진 폐교를 결정하면서 2018년 2월 경산의 대구 미래대 이후 두 번째로 자진 폐교 전문대가 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 강원대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강원 도립대와 춘천교대는 강원대와의 통합 희망 의사를 밝혀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가 다음 달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지만 아직 개통식 장소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는 2009년부터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을 들여 전체 166.3km로 완공됐으며 시설물 검증 시운전과 영업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안에 노선이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2018년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포항 영덕 노선이 1차 개통한 만큼 이번에는 삼척의 개통식을 열기 위해 관계 기관과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까지 2년간 영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강원도 내 도시가스 공급 시설 2개년 설치 공사 계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릉의 경우 올해와 내년 모두 23.5km의 가스 배관 연장과 정압기 세 곳이 설치되고 고성군에는 8.98km, 양양군에는 5.38km의 배관이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입 교황리와 강릉시 교동과 회산동, 삼척시 남양동과 임원리, 속초시 조양동과 노학동,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등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1 강원FC가 수원FC의 0대4로 크게 패하며 리그 3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파이널 라운드의 네 번째 경기를 치른 강원은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보탠 김천에 리그 2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강릉 홈에서 포항과 맞붙는 강원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김천은 지거나 비겨야 리그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지난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된 강현면 후진항에 대한 단위 사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후진항 비전 선포식을 열고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생활 안정화, 어촌 경관 매력화 등세 가지 유형으로 전진 1위 마을 일대를 자립형 어촌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먹거리 스테이션과 문화 돌봄 스테이션, 광장 조성 등으로 추진돼 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지만 배차 간격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41.9%로 전국 평균이 38.9%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저상버스 배차 간격은 58.2분으로 전국 평균 26.4분보다 2배 이상 길었고, 울산, 제주, 충남, 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배차 간격이 길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15.3%로 전국 세 번째로 높았고, 서비스 건수는 44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